집에 돌아오자마자 밥통에서 밥을 꺼내 나물 몇 개 넣고 쓱쓱 비비기 시작하는 삼숙할매. 속에서 열불이 날 때면 찾는 음식이다. 평상시 일평생 그거 이제라. 일평생 내기도 하고 장난내기도 하고 그걸 그렇게 좋아해라. 함께 고급 이거 고급 면인데 고급도 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다. 원래 육쟁이라고 소음 나버렸어라. 이제 말이 나한테 말이지. 천자고 이천이고 그렇게 천자가 넘어 그랬어라. 1년이면 그러지. 그렇게 내가 이런 돈은 묻지를 말아라. 내가 그렇게 그랬지라. 그 사연이 그래라. 속이 비빔밥 마냥 복잡스럽다. 왔다. 안 죽은 게 살았지. 가슴이 다 갈아져 보고 뭐 뭐라고 말을 하고 안 죽은 게 살았다고 한번 알아보지. 이 시골에서 뺐다고 억으로 얻어고도 한 돈이라. 뺐다고 얻어고도 한 돈. 이런 돈이 시지부지한 돈 같으면은 덜 억울한디. 이 돈이 참말 피끓은 돈이지라. 피끓은 돈. 그러기 때문에 참말로 말할 수가 없어. 말할 수가.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 한평생을 살았어도 내 마음 같지 않은 영감님. 속상한 마음이 돌아서질 않는다. 그날 밤, 좀처럼 뿔을 내는 법이 없는 삼숙할매가 단단히 뿔이 났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문 잠궈요, 문 잠궈. 못 들어오게. 삼숙할매의 마음처럼 안방 문이 닫혔다. 어느새 밤은 깊어 한밤중이 되어가는데 골목 끝에 영감님 그림자가 보인다. 밤이슬 맞고 들어왔으니 쉽사리 안방문을 열지 못하는 영감님.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난감한 모양이다. 아, 이제 오네. 뭐라 혼자 와요? 너는 나 혼자 와요? 밥 줘, 밥. 없어. 지금 시간이 몇 시간 됐다고? 그 말은 비밀이요. 그말 비밀? 예. 아이, 그래야 밤이나 주니 문 좀 열어봐. 나 또 가불어, 나가불어. 나 혼자 잠이라 자야지. 아이고. 예, 문 좀 열어주게. 못 들어요. 야, 어디 문 좀 열어주라는데. 못 들어요. 아, 부모도 있네, 님. 이제 앞으로 안 하잖아. 앞으로? 예. 절대 안 해야지. 오락으로 했어. 오락으로 한다고? 이제 오락도 안 해야지. 아, 이랬어. 일도 안 하고 따도 안 하고. 그래, 그러면 이제 앞으로부터는 이제 오락도 하지 마시오. 그거 좋은 짓거리가 아니께. 좋은 짓거리 아니라고? 그러면 좋은 짓거리 아니께 이제 끊을 때 확실하니 이제 끊어버려야지. 확실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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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겹게 약속을 받아내고서야 안방문을 열어주는 삼숙할매. 뭐니뭐니 해도 마나님 옆이 편하고 따뜻한 영감님이다. 어느새 마음이 봄눈녹도 풀린 삼숙할매는 서방님 잠자리를 봐준다. 워미 워미. 진작가 이 아저씨는 워미 무거운 거 쬐끄내갖고 워미 워미. 어쩌겠는가. 미워도 고아도 한평생을 의지하고 살아온 영감이다. 맨들. 오미 이래. 오미 아버지 참 당일 주무시도 안 한디 오미 이래. 다시 노부부의 안방에 달이 떴다.
아이 이놈 저 처가만 삼천리기. 이제 가 가세 가 평고 보고. 표시가 각자 다 달라. 나는 그러면 보수 버린 거 그걸로 내가 표시되는. 애지중지하는 바다의 자식들이다. 그런데 바다의 어머니가 웬일로 약한 모습이다. 언니 근데 왜 그러고 계세요? 꼬리 잔뜩 잘 떼갖고 이제 이렇게 한 게 무게가 이쪽으로 막 쏠리요. 배가 그냥 넘어질라요. 꼬리 잔뜩 많이 있는 게. 무서워가지고요? 무섭기도 하고 이제 배 안 넘어지게 그냥 일하고 있어. 내가 이 무게가 있는 게 더 든든해요. 일하고 있는 게. 왕이다 왕. 노부부가 청춘을 바친 완도 아빠다. 삼숙할매의 어머니도 그 어머니도 이 바다에 엎드려 생을 보냈다. 어머니 생각에 젖어 노래 한 자락을 하는 삼숙할매. 그래 홀 따려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이제 뭐였어? 그럼 뭐라고? 이거 나 잠자요. 나 잠자요. 이게 뭐였어? 부지런한 삼숙할매가 웬일로 눈앞에 일거리를 놓고 배 위에 누웠다. 처마기 시절의 모습처럼 평화로운 얼굴. 그때 평화를 깨는 호통 소리가 들린다. 굴 따라와서도 잠자고, 굴 까다가도 잠자고, 이 아줌마. 어땠을까? 다 됐어, 다 됐어. 살짝 감기 좋네, 이제. 잠잤어요? 왜 더러 잠이 채네. 얘 오늘따라 이렇게 잠이 채일까? 살짝 여기 잠을 안 자세라고 막 연속. 아슬아슬하게 굴을 올리는 영감님. 여보. 자르라니까. 어휴, 불쌍하여 우리 영감. 태자식 미게 살리려고 이렇게 뼈밖에 하여. 얘들아, 잘 봐라. 네 엄마 아빠는 이렇게 고생을 한다. 돈 아꼈어라. 영감 고생이 내 몸 닿는 것처럼 쓰린 할매다. 마음이 아파라 가슴이 하다 몸이 약할게 보다시피죠. 조금 몸이 큰가가 남편을 만났으면은 조금 가슴이 덜 아프건디 내 체격보다 몸이 약이었고 오면 이 꿀을 이 무거운 꿀을 어떻게 올릴고 그러면 참아 아닌 게 아니라 가슴이 조금 아프긴 아프여야. 오늘도 노부부의 배는 만선이다. 오지고 푸진 행복 가득 싣고 돌아오는 부부. 이 집 저 집 굴을 싣고 온 배들로 항구가 출렁인다. 삼숙할매와 영감님이 이웃배로 향하는데 뱃사람들만이 맛볼 수 있는 짭짤한 새참 시간이다. 제주 씨도 잡수세요. 아, 제주 술 안 하시오? 예? 술 안 하시오? 오늘 새참은 둘둘만 집 김밥에 풋고추. 바다 위에서 먹는 이 맛에 오늘도 배를 탄다. 삼숙할매 영감님 챙기는 건 이곳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어른은 이제 우리 새끼들이 한다. 됐잖아. 누가 나를 먹었어? 당연히 참 민꼬부부요. 이렇게 사. 그냥 나 알고 이렇게 왔어. 하자 왔어. 자, 민꼬부부요. 자네는 복이 나는 나 같으면 아니, 나 같으면 자네 안 데리고 살아. 자네는 복인이요. 저렇게 이쁜 양반. 예? 하나도 안 나고 맨 날마다 꿀 가서 자네 보호자하고. 하니까. 황씨 영감님, 각시복 많은 건 이미 온 마을에 자자하다. 형님 건강하세요. 어이, 자네도 건강하시고. 어이? 아이 고맙네. 술 한 잔에 싱싱한 굴이 빠질 수 없다. 삐드려야 돼. 눈을 삐드려야 돼. 진짜 꿀맛이네. 한 맛이네.
야. 우와, 나 영감 영감, 우리 영감 오래간만에 나 생각. 그런 정으로 산 것이에요. 나 남자들 표현은 못해도 요즘 얘가 쏟아져 가지고 다 있어. 입을 잔뜩 맞추니까 입두리를 봐요. 숨겨놓은 것이 있어. 남자들 어떻게 다 표현을 한다? 힘든 바다애를 알아주는 영원한 내 편. 내 영감 내 마누라가 있어 고생을 복으로 하는 천생 뱃사람들이다.